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 20학년도 수능에서 물리 만점을 받은 배서영이라고 합니다. 사실 작년에도 물리 했는데 재수를 하면서 제가 문제는 풀 수 있지만 개념 기초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강의를 찾던 중에서 수강평이 다 개념을 되게 탄탄하게 잡아주시고 명료하고 정확하게 해주신다고 해서 성대생 강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다 좋은데 또 선생님이 되게 시즌별로 다 다르게 잡아주시는데 그 제일 처음에 저는 스페셜 골드 강의 할 때 정말 인상이 깊었던 게 제가 현역 때도 물리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개념을 풀어봤지만 너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. 근데 그거를 되게 다 들어오고 선생님 실험 막 하시면서 강의 진행을 해주시거든요. 그런 걸로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정확하게 문제 대입까지 알려주시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개념 강좌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임팩트인 것 같아요. 정말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때 강력하게 하시거든요. 선생님이 그 강조하는 것들 막 하시고 되게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저 수능장 가서도 문제 풀면서 선생님 목소리가 계속 환청으로 들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말 뇌를 확실히 깨워주시는 것 같아요. 선생님 수업 중에서 이제 부력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선생님이 직접 보여주시겠다고 페트병을 찌르셔서 물로 쫙 싸가면서 보이지? 보이지? 이러면서 안 나가는 것도 손을 안 떼면은 물이 안 새는 것도 보여주시고 뚜껑 열어서 줄줄줄 새는 것도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. 그 부분이 진짜 어떻게 그냥 글로만 읽으면 되게 이게 말이 돼? 싶었는데 딱 보면은 되게 당연하게 다가와서 저 진짜 그때 실험할 때 진짜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.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인데 다들 물리가 어렵다고 뭐 계산이 많다 수학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말 아니거든요.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과탐 4개 중에 물리가 제일 할만해요. 제일 쉬운데 그냥 조금 처음에 개념 잡는 게 어렵다면 그냥 성대생 강의 듣고 하면 될 것 같아요. 너무 쉬우니까 다들 물리 선택 꼭 하세요. 5개념 잡는 것도 잡는 건데 되게 선생님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질문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선생님께서 항상 하시는 게 멍청한 질문은 없다고 멍청한 대답이 있을지언정 그런 질문은 없다고 그냥 항상 되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이제 끝까지 어떻게 보고 이렇게 만점을 받게 됐네요. 그래서 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